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과정을 거쳐야 온전해집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으실 겁니다. 이 애플이 요즘은 신제품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뭐 아주 떠들썩해집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조그마한 아이들도 애플의 제품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잘 다룰 줄을 압니다.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그 애플에는 특별히 기계보다도 그 애플 특유의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 이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래서 이 컴퓨터도 크게 물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이 컴퓨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윈도우 시스템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윈도우 시스템이 있고 이 애플에서 나오는 맥 OS 예, 오퍼레이션 시스템 이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이 그런 신제품이 나오면 그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를 해킹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죠. 예, 그 실력이 또 좋아야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회사에서 잘 만들어 놓은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해킹해 가지고 거기에다 바이러스를 막 심기도 하고 또 그 보안 체계를 뚫고 거기에서 정보를 막 빼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그 해커들이 합니다. 그런데요, 애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 아예 해커, 전문 해커를 불러서 자기들의 소프트웨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품이 발표되기 직후 또는 직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작년 2018년 경우에는 이 애플의 제품을 발표하기 전에 사람 이 해커들 전문 해커들을 불러가지고 그 중에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한테 20만 불을 줬다고 합니다. 야, 뭐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애플의 자세가 참 생각하고 배울 만했습니다. 자기 우리의 회사가 세계 최고니까 우리 회사가 세계에서 잘 나가는 회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는 최고야. 근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킹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해커를 불러서 이 보안 체계가 뚫리고 소프트웨어가 뚫리면 우리가 배우겠다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의 이런 방침이 자기의 제품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해지기 위해서 더 뛰어난 사람들의 그들에게도 배우겠다 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참 내가 좋다. 내가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행복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졌습니다. 어디가 망가졌습니까? 사람의 외형이 망가지기 이전에 그들의 내면의 영혼이 망가진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망가진 것이죠. 그 망가져버린 마음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수치심으로 드러납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예,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마음이 망가지고 나서 보니까 수치심이 생겨서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진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망가진 그 인간들은 사람들에게 망가진 마음이 들킬까봐 그 수치심 가운데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방어하고 가리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망가진 마음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마음, 남을 비방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죠. 거기에다가 죄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마음을 오염시킨 탓에 원래 사랑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랑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랑이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변질되고 변형된 사랑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 남녀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또 그리고 다른 그런 잘못된 서로 한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그 사랑이 선을 넘어버리고 선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인간의 처음 그 범죄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마음의 이 무너짐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고장난 인간의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학이 동원되고 어떤 지식이 동원되고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도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마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장 높은 사람들,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문제를 깊이 있게 직면하려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더 두려워합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번쯤은 상담받아보면 좋겠는데 남들이 볼까봐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얘기처럼 남들에게 드러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상담하러 가지 않습니다. 카운셀러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면 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가정의 문제 해결될 수도 있는데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서 끙끙거리고 왜 그럴까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인간의 해결책요 항상 어리석습니다. 숨거나 피하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도 인간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항상 불안정해집니다. 예수님 믿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 가운데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웃기웃 내 마음에 언제라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오직 예수여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데 그게 자꾸 바뀌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죠. 두 마음으로 나뉘니까요. 또 다른 죄의 영향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지역,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지역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 영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지역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도요,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지역이 특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단의 그 강력한 영향력이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한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곳이 이 대전의 계룡산. 아십니까, 여러분? 온갖 뭐 무당들, 온갖 뭐 잡신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길을 받아보겠다고 계룡산으로 간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한, 그 군대 장군께서 싹 밀어라. 계룡산에 싹 밀어라.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서 반대했대요. 아우, 장군님, 거기 밀면 안 됩니다. 거기 뭐 무당들도 많고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납니다. 장군님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장군님이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싹 밀어라. 예, 뭐 처음에는 반대하고 뭐 방울 흔들고 난리 났었겠죠. 싹 밀고 거기에 계룡대가 생긴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데 보면요.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탄의 권세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도시나 나라나 가보면요. 막 동성애가 아주 막센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크리스찬들이 뭐 하나님 뭐 이런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데가 있어요. 마치 버가모 지역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황제 숭배가 그 어느 곳보다 버가모 지역의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딱 그려져 있는 그런 동전들로만 서로 화폐 통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인데 반 기독교가 강하게 역사하는 이런 곳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많이 모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 당합니다. 이 안디바도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안디바도 화형을 당했답니다. 아, 그때는 왜 이렇게 화형을 많이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화형이라 그래요. 여러분, 촛불에다가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대보십시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몸을 불에 태워서 죽인대요. 한 번만에 창으로 칼로 어떻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교수형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주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순교를 시켰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저희 교회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죽어도 여러분들 흩어지지 않으실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계속 잘 믿으실 거죠? 예. 이까지는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는 아, 그래. 이렇게 순교가 이루어졌는데도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는구나. 이 부분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 좀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순교자가 나오고 그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그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가 화형으로 활활 태워져서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 그럼 칭찬해주고, 아, 칭찬해 주셨으면 그걸로 이렇게 다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덮어주셔야지 뭘 책망할 게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두어 가지, 나중에 보면 두어 가지라고 하지만 한세 가지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순교는 믿음의 헌신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 아닙니까? 아, 최고의 수준을 헌신을 했는데 뭐 훈계받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공로주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 퉁쳐주십시오.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하는 것처럼 주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24장로들, 계시록에 있는 장로들 중, 계시록에 올라간 보이는 장로들 중에서 24장로들이면 장로들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하기 어려웠으니까, 아, 지금처럼 목사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핍박받지 않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요. 장로들이 핍박받지 않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고, 그때는 그 어려운 시대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건그 어려운 때 계시록에 보이는 24장로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씌워진 그 관, 그걸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위험해지느냐.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했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 잘했다고 해서 잘못한 것까지 그냥 봐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말로, 우리 말로,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높이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밤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장군 우리아를 교살하지 않습니까? 교살. 다윗이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 덮어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훈계합니다. 야단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한 게 뭐냐 하면 죄를 지은 것은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받아들입니다. 나단,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왕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을.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버가모 교회의 책망거리가 세 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인 게,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겁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이교도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무당이에요.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그들을,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무당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의 재물과 음행입니다. 사실 이것도 핑곗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버가모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데인데 모든 먹는 것들이 다 우상에게 한번 드려졌다가 자기들 밥상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온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창녀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거기에서 여사제들이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음란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니 20세 눈 뜨고 바깥에 나가서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옷도 다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게 핑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버가모 교인들 중에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답니다.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도 언급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회를 잘 분별해가지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 교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뭔가? 톰슨 2 주석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유를 남용하여 극도의 부도덕과 방종에 빠진 이단의 무리이다.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인 거죠.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잘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것들이 신약에 와서 다 없어졌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저한테 어떤 분들이 와서 11조 목사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신약에 와서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려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11조에 대해서 그들의 이 외식적인 행위는 책망하셨지만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되고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11조의 개념이 더 높아졌어요. 물질의 11조만이 아니고 삶의 11조, 시간의 11조, 에너지의 11조, 인생의 11조 그런 개념으로 더 확대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빼면 저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보면 버가모 교회는 순교할 정도의 믿음의 용기는 있었지만 교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허용치 이상으로 관용하는 그 문제가 버가모 교회에 생겨버린 것이죠. 예수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꽤 보였습니다. 급하니까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아, 이런 것까지 점검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체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그러한 부분들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막 급하니까 대충 막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꼼꼼하게 하는 것이 사랑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인 것조차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것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바꾸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침례교회 탐 레이너 박사님은 무려 5만 개의 교회를 현황 조사하고 교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8단계 로드맵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좀 쭉 보십시오. 스텝 1이 멈춰서 기도하라. 스텝 2가 현실의 절박성을 직시하고 알리라. 세 번째가 열정적인 동역자를 구하라. 성도들의 소망과 비전이 되라. 사람 문제를 다루라. 내부에서 외부로 초점을 이동하라. 작은 열매를 감사함으로 취하라.
변화를 실행하고 안주하지 마라. 이 탐 레이너 박사님이 하신 여덟 가지 교회 변화를 위한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참 저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첫 번째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멈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기도를 멈춰요. 기도를 멈춰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기도를 멈춘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생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행이 돼도 실행된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람 다치고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혼란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아멘이 뭐 이렇게 뭐 교회 뭐 마음에 드십니까?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기도부터입니다. 모든 일 멈추어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네, 모든 일 멈추어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부터 해야죠.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부터. 시간을 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시간을 내셔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십시오. 하루 중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네. 새벽 기도도 나오기 어려우시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기 어려우시면 시간을 내서 따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서 자꾸 묻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무슨 얘기 해줄까요? 사람 얘기밖에 더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칭찬만 할 수도 있고 비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꾸 성경을 묵상할 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없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과 필수적인 일을 왜 자꾸 혼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 어느새 들어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 스케줄을 몰라서 그러십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예, 이 과정을 생략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11조를 드리십시오. 시간의 11조를 드리십시오. 인생의 11조를 드리십시오. 에너지의 11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냥 적당히 유지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온전하게 되어가는 프로세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으셔서 경험이 충분하셔서 이미 알 건 다 알고 경험해서 끝내셨습니까? 여러분, 배움을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플로 신학교의 리더십으로 유명한 교수님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나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을 잘 마무리한 사람의 특징은 지속적인 배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기를 멈추면 내일 성장을 멈춥니다. 나이 든 사람 중에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사는 사람이 많더군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참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 중에 계십니까?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과정도 있죠. 고난의 과정, 배움의 과정.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요즘 마음에 뭘 가장 많이 묵상하십니까? 요즘 무슨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셨습니까? 요즘 어떤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제가요, 심각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양육 과정에 지금 두 명 하고 있습니다. 교리대학에 여섯 명 지원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계십니까? 혹시 구역 모임에서 또 다른 모임에서 그냥 우리 모였으면 이걸로 됐지. 성경 공부는 하지 맙시다.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그냥 성경 공부 안 하고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자꾸 분위기 만드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온전한 신앙을 위한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내년도 표어가 말씀으로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왕년에 한 번 혹은 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탕주의가 통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아, 안 좋아하십니까? 명품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명품을 만들 때 과정이 일반 제품보다 몇 수십 번, 몇백 번을 더 거칩니다. 다 만들어진 후에도 명품을 관리하는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명품 신앙, 온전한 신앙의 신앙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해지시고 온전해지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나를 닮았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